왔어. 아, 여기구나. 가볼까? 가보게 됐습니다. 후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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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 여기. 내가 슬기 찍어줄게. 여기는 나의 비밀 장소니까 슬기를 데리고 왔어. 자, 도착했는데요. 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비밀 장소에. 오, 늦게까지 한다. 안녕하세요. 오호, 뭔가 있어 보이는군. 여기, 여기. 다 디저트. 저거 맛있겠다. 딸기. 딸기. 그러면 얘랑. 이거 많이 팔렸는데? 얘도 많이 팔렸다. 다 시키자. 여기 마카롱 맛있어. 저 얼그레이 밀크티 마카롱 먹어요. 얼그레이 밀크티 마카롱 하나랑요. 유자 마카롱 하나 주세요. 네. 이게 좋아요, 언니 오빠랑. 쓰는 게 좋아. 이거 하나 먹어. 이것도 먹어. 그러면 이것도 먹자. 이거 다 시켜요? 네. 이거 괜찮아요. 우리 다 먹어. 괜찮아. 먹방 만반의 준비를. 근데 진짜 배고프다. 저도. 여기 이거 이렇게 벨 이렇게 벨로 주문하는 거. 어여. 아, 맛있다. 네, 바닐라 카페오레 뜨거운 거 차가운 거 차가운 거 하나랑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되게 특이하지? 이렇게. 감사합니다. 아, 우리 진짜 많이 시켰다. 어떡해. 이거 진짜. 괜찮아요. 그죠? 먹을 수 있어. 우리 지금 너무 배고프니까. 방수풍. 밤. 먹방. 밤 먹방. 자, 어떻게 찍어야 되냐? 위에서 찍어야 돼. 먹자. 잘 먹겠습니다. 먹겠습니다. 너무 맛있어. 언니야. 언니 안배 먹은 쪽으로 먹어봐. 맛있어. 네, 언니. 약간 프렌치 토스트 그런 맛이에요. 조금 더 부드러워요. 아, 너무 맛있다. 엄마는 별로 안 좋아하고. 슬기야, 너무 단발 해본 적 있어? 아니요. 없어? 저 너무 하고 싶어요. 이거. 잘 어울릴 것 같아서 내가 물어본 거야. 그래요? 응. 할까요? 저 지금 엄청 지금 고민 중이거든요. 원래는 생각한 건 진짜 이렇게 해보고 싶은데 사람들이 아깝다고 자르지 말래요. 근데 계속 똑같은 머리 하니까 질리고 지겨워서. 나도. 너무 염색하고 싶다? 염색을 못해요. 무슨 색 하고 싶어요? 나는 완전 금발이나 보라색, 초록색 이런 거. 저는 데뷔 때부터 너무 화려한 머리들을 많이 해가지고 머리가 많이 상해서 그냥 이제 어두운 머리를 계속 고집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질리니까 머리를 자르고 싶은 거예요. 잘 어울려.
다 찍혔다 이거. 요즘은 이따 나 잘 때 막 수익이 나한테 5만 점 다 떨어지는 거 아니야? 언니 잠버릇 있어요? 응? 잠버릇? 너 있어? 저 너무 피곤하면 코 골아요. 코 고는 거는 전혀 아무런 상관이 안 돼. 어떡해. 왜냐면 내 주변 사람들 다 코 골고. 잘 자요 언니? 안 예민해요? 응. 어 다행이다. 안 예민해. 나는 What? 대각선으로 자요. 대각선으로 자요. 응? 응? 처음 잘 때부터요? 아니면 처음에 똑바로 자는데 나중에 이렇게 나중에 일어나면 돼요. 아 진짜? And so, Lulu. 저도 몰라요. 제가 잠을 어떻게 자는지 몰라서. 맞아. 내가 봐줄게. 너도 나 봐줘. 요새 아침에 얘기해주기. 그래. 아침에 어땠는지. 맛있다. 세계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가 뭐야? 커피 선라이즈. 옛날 영화인데 진짜 영화가 하루 종일 이 두 사람이 대화하는 것 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너무 멋있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말도 안 끊기고 하루 종일 이렇게 잘 맞고 대화하면서 지낼 수 있는 사람을 만날 수가 있을까? 처음 봤는데 너무 아름답고 예뻐서 나도 이런 연애를 하고 싶다 이런 거 보고 그래서 이게 제일 우리 오늘 처음 만났는데 계속 얘기하잖아. 괜찮은데? 괜찮은 첫 만남인데요? 그럼 나는 내가 진짜 감명 깊게 본 영화는 있어. 향수. 저도 봤어요. 근데 그 책도 읽고 책 보고선 영화를 봤어요. 왜요? 언니 왜 감명 깊게 봤어요? 난 그 엔딩이 너무 충격적이었어. 저도 충격이었어, 그 마지막에. 그치? 나 진짜 충격이었어. 너무 영화 스포, 우리 영화 스포 엔딩이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네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 아무한테도 안 알려주고 싶은 그런 노래 하나만 나한테 추천해줘. 저는 목소리가 좀 독특한 걸 되게 좋아하는데 소프 알아요? 응? 소프? 멜라니 마르티네스라고 되게 이 친구도 되게 독특해요. 단단머리 이렇게 저는 알아요? 뮤직비디오 특이해서 중간에 비닐방울 소리 이런 거 나오는데 나 안무가 선생님이 있는데 이 사람 비디오를 보여주면서 너 이런 거 잘 어울릴 것 같아. 잘 어울릴 것 같아. 언니 진짜. 나는 되게 옛날 음악들 좋아하는데 이건 진짜 귀 기울여서 들어야 돼. 돈 행업이란 노래가 있어. 아파트 제일 좋아해. 이러다가 뒤에 응? 딴 노래 아니라는데 근데 이 앨범 커버가 너무 예쁘다. 그치? 어, 너무 예쁘다. 되게 독특하네. 심지어 이 노래 하트를 누른 사람이 6명밖에 없어. 진짜 이거는 이건 진짜 나만 아는 노래. 슬기가 틀어준 노래들도 다 너무 좋고 또 제가 틀어준 노래들도 슬기가 너무 좋아하고 서로에게 되게 영감을 받는 시간이었어요. 진짜 맛있어. 이러면 또 이따 저녁에 짠 게 땡긴다고. 라면 이런 거 먹고 싶다. 어, 나도. 끝나면 먹고 싶다. 이거 하나 먹으면 되겠다. 그럼 내일 막 이만큼 부어있는 거 아니야? 자매끼리 뭐. 12시 다 돼가요, 언니. 아, 그러게. 그리고 계산을. 우리 은정. 초토화 시켰다. 미션 컴플릿. 예. Yeah.
예. 슈퐁퐁퐁. 뿅뿅뿅뿅뿅뿅. 와, 뒤도 그쳤다. 뒤급쳤다. 밤스풍 어땠어? 너무 좋았어요. 우리 먹방. 우리 먹방. 지금 이것도 나무찌개 챙기고 이따 또 먹어야지. 공주님 타세요. 감사합니다. 그럼 언니는 친한 언니 또 있어요? 뭐 스타일리스트 언니, 매니저 언니. 아, 올해 좀 같이 올해 또 뭐 멤버들 있고. 저는 문결 언니랑 승현 언니. 아, 공승현 씨. 아, 맞아요. 공승현 씨, 공승현 씨가 나 SM 베스트 출신이거든. 진짜요? 나 SM 베스트 출신이야. 그러면 거기 그 오디션 봤었던 거다. 그래서 공승현 씨가 1등하고 내가 2등 했었어. 대상이 신동 오빠였어. 아, 진짜요? 춤 베스트. 아니. 그럼 개그짱. 개그짱. 맞아, 개그짱. 개그짱이셨어. 제가 중1 때 들어갔거든요. 2007년도에. 2007년도. 진짜 처음 딱 들어갔을 때 다들 너무 예쁘고 멋있는 거예요. 그때는 진짜 더 뭐라 해야 되지? 호스 있었거든요, 연습생들도. 다 약간 소녀시대 언니들 같고 슈퍼주니어 오빠들 같은 느낌이 들었었는데, 그래서 내가 여기 어떻게 들어오게 됐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괜찮,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 왜? 전 너무 촌스럽고, 진짜 너무 그런 아이였어가지고. 그래서 내가 뭐 제일 잘하나? 약간 막 이런 생각 가지고 이제 들어갔는데, 잘하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예쁜 사람들 다 모여있으니까. 큰일 났다.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만 해. 그래서 기가 많이 죽었었어. 조용히 다녔던 것 같아. 언니 그럼 몇 살 때 들어간 거죠? 나는 14살. 14살 때. 너랑 똑같은 나이 때 들어갔구나. 내가 경주에 살았거든, 그때. 경주에 살았는데 경주에서 되게 뭔가 좀 알아주는 애 뭐 이런 거였는데, JYP 딱 들어가니까 현아 있었고 소희도 있었고. 네. 이기광 씨, 뭐 임수롱, 조건, 뭐 선희 언니 다 있었어, 진짜. 지금 활동하는 엄청 많잖아요. JYP 출신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2PM, 2AM 이제 있던 오빠들, 네, 나보다 막 되게 더 먼저 막 연습생 생활 했는데 내가 데뷔를 했잖아. 그러니까 막 너무 어색한 거야. 너무 어색해. 맞죠. 엑소 오빠들도. 같이 연습했던 오빠들인데 이제 데뷔해서 어떻게 하세요? 아직까지 어색해요. 아직까지. 다 똑같구나 진짜. 다들. 도착했다. 도착했습니다. 도착했어요. 책이 옷 안 불편해? 옷을 갈아입을까요? 우리 편한 옷을 일단 갈아입을까요? 그래? 아까 입었던 잠옷을 입어야 되나? 승희 먼저 갈아입을까요? 아니, 왜요? 네. 잠옷. 귀여워! 어떡해! 어때? 괜찮네? 너무 귀여워! 진짜! 너무 귀여워! 진짜 귀여워, 대박. 어떡해! 왜 이렇게 귀여워? 잠옷이. 왜요? 예쁘나요? 이상하니? 아니야, 이뻐. 수기야, 나 약간 죄수복 같아. 끝. 괜찮아요, 언니. 귀여워요. 슬기야, 우리 침대에 이걸 달까, 이걸 달까? 뭐가 어울릴까요? 분홍색이 더 어울릴 것 같아.
야, 아, 거울에 파인애플 달면 되겠다. 여기다가? 응. 됐어. 써볼게요. 오, 됐어, 언니. 오, 이뻐! 오, 됐어, 언니. 오, 이뻐! 이쁘다. 자. 너무 편해. 침대 편해? 응. 언니, 그냥 처음부터 응. 대각선으로 잘까요? 수기야, 무서워? 그러면 좀 낫지 않을까? 내가 무서워? 그러면 좀 나을 것 같기도 하고. 갔다 왔어요. 이런 데다가 아, 걸어놔야 되나? 한번 걸어볼까요? 오, 멋진데? 완벽해. 그냥 자면 되겠다. 아, 자자야. Will you be right now? Will you? 근데 언니 우리 할 게 많아. 자, 다시. 볼륨으로 들어가서. 첫 사야 되는 스토리이고. 하면서 술 먹고. 안 되겠다. 술. 그럼 빔 프로젝트 이거를 하는 법이 여기 써 있어요. 켜지면. 언니, 우리 막 과거 영상 나온 거죠? 스킵할까요? 나 남의 준비를 좀 하기 위해서 라면 물 좀 올릴게. 알겠어. 보이자. 아, 무섭다. 마음의 준비를 하려고 우리는 라면을 끓인 거야. 아. 물 부을게요. 아. 내 건 네가 부어줄게. 내 건 네가 부어줄게. 아, 내 건 네가 부어줄게. 내 건 네가 부어줬고. 네 건 네 내가 부어줄게. 아, 뭐가 달라, 뭐가 다른지 몰랐어, 좀. 한장. 마음의 준비가 됐어? 모르겠어요. 아이씨. 조심히. 저기 과연 무슨 영상이 담겨 있을지 나 진짜 너무 걱정돼, 솔기야. 잠깐만, 마음의 준비, 마음의 준비 좀 하고. 응? 뮤직비디오. 뮤직비디오? 큰일인데? 슬기야, 뮤직비디오는 진짜 나도 큰일이거든. 슬기야, 나는 진짜 큰일이야. 언니 많잖아요. 슬기야. 제발. 부탁할게. 근데 너무 많은데? 아이러니 붙어봅시다. 아요. 아이러니 붙어봅시다. 아요. 아 진짜. 아 너 너무하다. 진짜. 아니 언니 그때 진짜 예뻤어요. 아니야. 아, 진짜 아니에요. 저 그 되게 예뻤어요. 누군가가 봐요. 어 설레. 나 약간 너무 나올 것 같아. 나는 라면 먹을래. 16살 때? 나는 못 보겠다, 슬기야. 진짜. 어떡해. 술을 마시고. 마시고 시작해야 돼. 맨정신으로 못 보겠다, 야. 싫어. 나는 이거 먹을래. 먹을게. 언니 아직 안 익었어요. 아 익었어? 아니, 익었어. 아직 안 익었어. 나 원래 꺼내지 않았어. 안 되잖아 난 참 그 장비 그 장비 그 장비 내 광대 봐. 저도 터져요, 진짜. 와. 아, 이제 슬기 거 나오겠네.
진짜 이거. Sometimes you gotta be bold. Just bold. 화장 진짜. 아는 거 없어. 아. 똑같아. 방에 맡은 일이가 더 스트레이트. 오. 제가 잘 웃. 그러니까 저런 막 밝고 막 이런 거를 되게 힘들어했어요. 안 웃잖아요. 잘. 다 웃는다. 굳이 너도 웃을 필요 없잖아. 그렇죠. 그게 네 매력인데. 내가 좋아하는. 저 배보이 뮤직비디오 제일 좋아해요. 이건 악해도. 아 많이 바뀌었다네요. 언니. 근데 다 그런가 봐. 나는 솔직히 다른 거 모르겠거든. 막 인터넷에서 배드보이 나왔을 때 이건 진짜 슬기를 위한 거라고 슬기를 위한 노래라고 언니 아 여기 어 나 진짜 24시간 어 나 진짜 싫어 언니 그럼 보름달이요 보름달 아 나 슬기 나 슬기 저 보름달 좋아했어 언니 나 슬기 나오는 거 보고 싶은데 우리 그러면은 최근 것만 봐요 그래? 이거 보고 보름달 찍을 때도 힘들었어 난 약간 겨울에 활동하면 좀 힘들어 아니면 언니 최근 거를 볼까요? 나 최근 거 보자, 최근 네. 거. 이거 내가 에피소드가 좀 있어. 어, 뭐예요?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이 옷도 너무 예뻐요. 이거 다 프리스타일이야. 저는 그런 느낌이 더 좋아요. 노래에 막 취해서 막 하는 거. 그래서 웃긴 거 진짜 많거든. 이런 것도. 아, 이거 저예요? 어. 아, 이거 너무 멋있어요, 저는. 이거 프리스타일이야. 진짜? 이거. 나 진짜 넘어진 거다. 나 진짜 넘어졌어. 진짜 넘어졌어. 그래서 원래 찍어야 하는 씬은 못 찍었어. 너무 아파서? 이미 넘어져서 무릎이 두 개 다 이렇게 너무 갈린 거야. 근데 이게 이렇게 됐었구나. 플레이백을 봤어. 보여달라고 해서. 근데 나쁘지 않은 거야. 더 쳐서라고 뭔가. 그래서 끝까지 다 써달라고 해서 그런 에피소드가 상처 아, 그게 괜찮나요? 지금은 괜찮은데 여기가 다 갈렸었어. 아, 여기랑 너무... 막 이런 데 다 갈렸었는데 지금은 괜찮아. 본의 아니게. 전 근데 4년밖에 안 됐는데 뭐 이렇게 근데 솔직히 슬기야 나 진짜 모르겠어. 그래요? 어 많이 과거는 아니잖아. 나 진짜 너무 많이 과거라서 나 16살 때 모습이잖아. 나 지금 27살인데. 근데 이뻐요. 안 이뻐. 안 이뻐. 혜연이. 여기 취했어? 아니요. 저기 취한 거 같아. 졸려요.
너무 멋있죠. 저는 그 나이에 14살 때 언니를 처음 봤을 때 저도 그때쯤에 연습생이 됐나 그랬을 거예요. 저 아마 저 이 무대를 봤을 거예요. 어렸을 때. 그때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와 신기하다. 내가 어렸을 때 좋아하던 가수가 내 옆에서 내 언니가 됐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거 가져왔거든? 입욕제? 그거 싸요. 빨리 한번 풀어볼까나? 노래 틀어야겠다. 물 나오고 있어요. 물 나와? 네. 입욕제 내일에. 자. 거품? 거품도 있어. 이거 색깔 진짜 이쁘게 나온다. 진짜요? 넣어볼까요? 그래. 하나, 둘, 셋. 오! 야, 대박! 잠깐만! I fell into the rhythm. 아, 이쁘다! 우와! 우와! 대박! 아, 따뜻해, 발. 엄청 따뜻해. 뒀어요? 엄청 따뜻해. 이 색깔 되게 예쁘다. 얘는 거품 나는 거예요? 이 거품 나는 건데. 오! 우주 같아. 언니 약간 빨래 하는 거 같아. 언니 지금 빨래 하는 거 같아. 아, 이삭표. 이삭준 여인. 슬기야. 네? 너는 요즘 제일 하고 싶은 게 뭐야? 저요? 응. 곡을 만들어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진짜? 제가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는지 내가 잘할 수 있는 건 뭔지를 찾고 싶어요. 나도 딱 25살 때? 이때부터 그런 생각했던 것 같아. 내가 나 자신을 프로듀싱 해보는 건 어떨까? 그러면 또 어떻게 될까? 하면서 이제 원더걸스 앨범을 이제 다 같이 멤버들끼리 만들었잖아. 그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음악은 이제 댄스인데 내가 작업을 쭉 해보면서 느낀 게 내가 좋아하는 거는 약간 되게 막 옛날 응. 사운드 되게 빈티지한 뭐 사실 내가 슬기 만난다고 해서 나 사이판에서 트랙을 하나 썼거든? 어 진짜요? 어 뭔가 너랑 나의 추억? 네 기념하기 위해서 어떻게 그런 거지? 가사랑 이제 트랙을 써놓기는 했어. 네. 어 들려줘요. 들려주세요. 내가 들려줄게. 나의 노래 트랙. 신기하다. 믹싱 마스터링 이런 거 할 줄 몰라서 안 했어.